현지 시간으로 5일 자정,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해 알래스카까지 약 25시간 동안 투표를 이어가는데요. 결과는 빠르면 내일 오후 최장 13일까지 투표 결과 합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주별 승자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과반을 넘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접전 양산을 보이고 있는 7개의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7개의 경합주 가운데 4개의 주에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거 이후의 증시 흐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불확실성 해소로 장기적인 전망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해에 9%가량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에 6200에서 6300까지 S&P 500이 상승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11월에서 12월 이후에는 상승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 후보에 따라서 상승의 속도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초기에는 5700선까지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수일 내에 6000선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리스 우세론이 등장했던 지난 일주일 테슬라의 순매도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패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높게 보여집니다.